자, 봐. 일단 첫 번째, 어려웠을 것 같아. 알겠지? 애들 입장에선 어려웠을 것 같고. 두 번째, 재밌는 건 쌤이 얘기했지만 등급컷 안 놓다 그랬지?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느낌이 싸하면 한 집은 버리랬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안 올라. 요즘 등급컷이 문제를 너무 쉽게 내지 않는 이상은 요 정도 딱 지금 굳었거든. 아이들 수준 자체가. 그래서 어렵겠지만 쌤이 봤을 때는 국어는 기회의 땅이다. 알겠죠? 계속 얘기하는 거.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얘기했지만 공부하던 대로 하면 돼. 알겠죠? 시험 다 봐서 알지 이제. 느낌 왔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했던 대로만 공부하면 어렵지 않아. 알겠죠? 그렇게만 연습하자. 그래서 문학은 어찌됐든 보기가 제일 중요하다. 독서는 서론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독서는 서론 첫 문장, 문학은 보기랑 감상의 적절성 문제로 범주화해라. 알겠죠? 그것만 딱할줄 알면 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거 위주로만 설명을 좀할 테니까 새롭게 안갈 거야. 알겠죠? 가르쳤던 대로만 갈 거고, 얘기했지만 3월 모의고사만 해설 안할 거고, 3월 모의고사랑 연계해서 평가원이랑 연계할 거야. 알겠죠? 그걸 연습해. 그러면 출제도가 계속 똑같이 들어간다는 걸 깨우치기만 하면 끝이야. 국어는 그거밖에 없어. 알겠죠? 그거 연습하시고, 계속 쌤이랑 간슬개랑 사설 모의고사 하잖아. 그거 똑같이 계속 평가원대로 보는 눈을 키우면 돼. 알겠죠? 그러면 충분히 다할수 있어. 됐죠? 걱정하지 말고 안 어려워. 알겠죠? 안 어렵고 할수 있어. 이해됐지? 자, 그러면 문학 먼저 하자. 자, 18번부터 23번부터 보시고. 자, 문제 먼저 봐봐. 19번이랑 22번이 기준이지. 그치? 그러면 봐. 결정을 하면 돼. 내가 19번을 먼저 풀까, 22번을 먼저 풀까로 결정하면 되는데, 쌤이 봤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냐면, 19번을 갖고 먼저 풀어도 되는데, 22번을 먼저 풀어야 될 이유가 있어. 너희가 요걸 알았으면 좋겠어. 자, 19번이랑 22번이 기준인데, 봐. 19번은 가지문에서 토대로 푸는 거라서 기준이 되는 게 맞아. 근데 왜 19번을 먼저, 22번을 먼저 풀어야 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 봐. 쌤이 항상 얘기했지만, 문학은 서로 다른 두 지문 이상이 엮이면 무슨 범주가 있다 그랬어? 공통, 그렇지. 그게 핵심이라니까? 그러니까, 공통점을 주고 있다는 포인트 자체를 잡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두 지문은 공통 범주를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다지문을 접근할 때도 어떻게 가겠어? 가나와 연결되는 게 뭔지를 확인하면서 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해.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공통점이야. 그래서, 가와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도 공통적으로 제시한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22번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22번을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거야. 22번을 먼저 풀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요것 때문이야. 공통 범주 주는 거. 이제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야?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거야. 두 번째 이유는, 자, 다시 봐. 쌤이 고전 시간은 크게 셋 중에 하나 그랬지. 교육청 수준에서는 크게 셋 중에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 첫 번째는 자연조건 속세시로 뭐가 기준이었어? 무효, 그렇지. 됐죠? 그 다음, 무효가 아니면 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별, 이거 됐잖아. 됐지.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대부분 뭘 많이 낸다 그랬어, 교육청은. 무효를 많이 낸다고. 이게 작년에도 그랬다고. 작년에도 교육청을 4번, 5번 봤는데, 이별 한 번밖에 안 나왔어. 다 무효였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요게 아니면 무슨 비판이라 그랬어? 풍자 비판. 그렇지, 요걸 했잖아. 됐지? 근데 교육청 수준에서 풍자 비판을 건드리기 어려운 건 풍자 비판은 해석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보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잘안 나온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90%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중요한 거는 너희가 시험 볼때 무욕이랑 이별에서 포인트를 맞춰놓고 들어가라니까. 알겠죠? 이게 아니면 풍자 비판이야. 그게 아니면 기행가 사거나 기타야. 알겠죠? 요 사고력을 딱딱 가면 돼. 그러면 봐. 쌤이 무욕이 뜨면 출제도는 두 가지라 그랬지.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가 좋아야 돼? 자연 좋고 어디 싫다야? 속세, 이게 기준이야. 요게 첫 번째야.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풀라 그랬어? 교육청 수준은 뭐 나온다 그랬어? 단어 찾기. 알겠죠? 단어 찾기를 했잖아. 그래서 부기공명은 속세 거야. 강사는 자연이야. 요렇게. 단어 찾기를 했지. 그러면 요거는 쌤이 디테일하게 뭐 하지 못하는데 그랬어? 해석 안 해도 된다니까. 이거는 디테일한 해석, 한자로 해석하지 않아도 돼. 자연조와 속세시라면 무조건 출제도는 자연좋고 속세시라의 단어 찾기 게임이야. 알겠죠? 그러면 내가 걱정되는 건 작년부터 계속 단어 찾기만 나왔으니까 너희 때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 자연과 속세 속에서 뭘 겪는 거 나온다 그랬어? 갈등, 그렇지.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거 별표 쳐놔, 빨리. 올해 나올 거야, 이거. 알겠죠?
평가원 수준으로 갔을 때, 평가원 수준으로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자연과 속세에서 갈등 겪는 거고,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갈등이라는 건 속세에 대해서 뭘 갖는다야? 미련. 그렇지. 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요 단어를 기억해 놓으라고. 해서 나는 너희가 22번을 먼저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시험 볼 때. 알겠죠? 얘는 22번부터 갔어야 돼. 됐니? 그러면 잘 봐. 22번 가면, 가와 나는 모두, 모두의 동그라미 쳐야 된다고. 그 모두니까 무슨 범주 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가라고. 됐지?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 자, 어디에서 감흥을 느껴? 그러면 화자 어디 조화가 지금 기준이야? 그렇지. 끝났어, 이거.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 했던 것처럼 자연조화가 나오면 따라오는 건 당연히 어디 싫다가 기준이고. 그렇지. 속세 싫다가 기준이라 이거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면 자, 다시 같이 떨어뜨리는 건 기본적으로 뭐 찾기 게임이라고? 단어. 그렇지. 여기 이걸 먼저 생각하라고. 여기서 발전하면 갈등이야. 알겠죠? 됐지? 요 생각을 딱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시험 볼 때. 그럼 봐. 화자의 모습이 제시됐는데 화자가 인식하는 자연의 의미는 장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별거 없어. 됐지? 그러면 자연조화가 기준이야. 됐니? 그럼 해볼게. 춘산에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에서 끊어.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계속 기본기. 우리 연습한 거. 자, 다시 무슨 문제 나오면? 보기 나오면 보기 내용과 선택지가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는 작은 따옴표는 무조건 어디 안에 있는 거라 그랬지? 지문, 그렇지. 요거 그랬잖아, 이렇게. 알겠죠? 요게 기본이야. 그러면, 쌤은 여기서 끊기고, 뒤로 돌리는 건, 얘가 앞뒤 문장이 무슨 관계가 된다 그랬어. 동요, 그렇지, 이거라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시험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앞에 주는 게 조건부기 때문에, 조건부에 대한 동요만 돌리면 돼.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얘가 무슨 부 역할이야? 조건부야. 그러면 조건부를 뒤로 가서, 여기서 뭐 하는 거니까? 해석하는 거니까. 됐지? 그러면 이 해석 돌릴 때는 앞뒤 문장이 무슨 관계와 맞추면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하라니까. 이것만 할줄 알면 돼. 해석 안 해도 돼. 됐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요 보기 내용 때문에 조건부가 나오는 거고, 보기 내용 때문에 해석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은 말이야 돼? 다른 말이야 돼? 같은 말이야 된다고. 그 다음 이 해석은 보기를 토대로 하는 거니까, 이 해석은 보기와의 무슨성이 중요하고. 그렇지. 요게 기본이 그랬잖아. 알겠죠? 요것만 할줄 알면 돼. 그러면 동의어 뭐야 이제? 그 다음 문장에. 그래, 자연, 뭐야? 일단, 춘산, 자연, 뭐를 보고? 꽃, 됐지? 그 다음, 꽃을 뭐 하고 있어? 보다, 뭐의 대상? 그래,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알겠어? 이해돼? 그 다음, 한번 더. 동설에 시흥 겨워서, 추움을 어이 알리에서, 다시 끊으시고. 이렇게. 무조건 조건부만 잡아, 시험 볼 때. 됐지? 그럼 자, 갈게. 화자는 자연을 추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자, 보세요. 뭐를 어이 알며? 추운 걸 어이 알며. 그럼 추위를 뭐한 거지? 있는 거지. 됐지? 그 다음, 자, 뭐를 짓고 싶어? 시흥. 요거잖아. 됐잖아. 끝났어. 이렇게 가는 거야. 조건부만 맞춰주면 돼. 알겠죠? 그러면 이거 계속 지금 화자 어디 좋아해? 자연 좋아해.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한번 볼게. 멈췄네. 자, 어즈버 무의구곡이 여기도 그곳인가 하노라에서 다시 끊고 계속. 그럼 잘봐 이제. 요 단어를 모르겠으면 수능 시험은 모르는 단어, 고전 시간은 모르는 단어 보면 무조건 어디 보라 그랬어? 주석. 그렇지. 이거 무조건 주석하면 돼. 됐지? 그럼 주석 가면 뭐라고 나와? 무의구곡은? 경치가 아름다운 거 끝났지? 그럼 경치가 아름다운 곳은 어디 조화가 기준이야? 그렇지. 됐잖아. 이렇게. 됐어. 그럼 봐라. 화자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자, 자연을 한번 더. 경치가 아름다운 곳. 무의고국이 여기도 그곳인가 하노라지. 내가 있는 곳도 무의고국의 뭐될 거다? 비견대. 됐지? 다시 자연 조화 싫어. 좋아. 무슨 감? 만족감. 그렇지. 됐어? 이게 문제냐?
이 맛, 무슨 맛이겠니? 라면 맛이겠니? 어디야? 자연. 그래, 다시. 무슨 세상? 어디야, 이거? 속세. 그럼 속세 사람들은 자연의 맛을 안다야 모른다야? 몰라. 됐지. 그럼 봐. 화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자연을 뭐할 공간이래? 이게, 우와, 정말. 아주 아름답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됐지? 그러면 이제 생각해. 하나 더. 3번은. 이게 보였어야 돼. 자연을, 무슨 감을 느껴? 만족감. 4번은 만족감이야. 떠날 공간이야. 떠날 공간, 충돌. 됐지? 다 배운 거야. 그럼 봐. 첫 번째는 보기와 해석 부분의 무슨성이 제일 중요했고, 일치성. 두 번째는 앞뒤 문장의 무슨어 관계가 중요했고, 동의어. 이거 다 문학, 우리 함께 시작해서 배웠잖아. 세 번째는 선택지 간의 무슨어가 중요하다 그랬어. 음주와, 그렇지. 다 배운 거야, 다 배운 거. 됐죠? 이거 내가 그래서 순서대로 가르쳤잖아. 첫 번째 일치성, 두 번째 동의어, 세 번째 범주와. 수능은 여기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보기 문제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 알겠죠? 그거 말고 안 나온다고. 됐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다시 선택지에서 조건부에 명사 자체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지문 가서 무슨 체크해라? 팩트 체크해라. 근데 고전 시간은 이 명사는 대부분 주석에서 준다. 알겠죠? 이거 다 배웠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5번 봐. 볼게. 자, 뭐를 버렸어? 한번 더. 화자가 버리는 것은 자연인 거야, 속세인 거야? 속세. 다시 결별해야 할 대상은 속세지. 정답은 다시 4번. 이제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라. 자, 속세를 버린 듯하니 심신도 한적하구나 해서 화자는 자연을 다시 어디로부터? 속세로부터 심리적으로 뭘 둬야 돼? 거리를 둘수 있어야 돼. 그럼 다시 거리를 두는 건뭐할 공간이니까? 결별할 공간이니까. 됐지? 그럼 결별할 공간은 계속 자연인 거야, 속세인 거야? 속세, 범주태지. 해서 정답은 몇번 가면 돼? 4번 가놓고 19번 가는 거야. 알겠죠? 19번 가는 거야. 그럼 19번은 문제 잘 냈어. 별표 좀 쳐놓고.